고하. 갱앵님, 안녕하세요. 마무리 또 나왔어. 기회를 한번더 달라는 건가? 0615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마무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. 사실 방금 판은 마무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. 핑핑이가 잘못한 거지. 아니, 나 4층인데 왜 이렇게 역겨운 애들이 나오죠? 속이 안 좋은데? 어벤져스. 여기서 촉매가? 아니, 이전 판에는 왜안 나오고? 아하, 뭐야. 아니,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? 이번 판은? 잠깐만, 살려줘, 얘들아. 아, 진정해, 똥 닮은 것들아. 그렘린 잡고 나니까. 슬라임 멸시라뇨. 아니, 슬라임이랑 그렘린들은 첨탑에서 다 몰아내야 돼, 저것들. 아주 불량한 것들이야. 말넋이만입니다. 저것들은 싹 다. 퇴출시켜야 돼. 킹박집. 킹박집 촉매? 나쁘지 않은데? 다음 턴에 연구 마무리. 보스는 총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엘리트 하나 잡을까? 여기서 다리 걸기 주고 체력을 챙길까? 타격을 지울 찬스인데. 총매 못 잃습니다. 총매 못 잃어.
근데 이거 마무리도 쓰기 힘든 각인데. 많이 살겠네. 이제 맞을 일 없지. 짜잘하게 맞긴 하겠지만. 리걸기 오른쪽에 약화 거는 게 나았으려나? 그러네, 무조건 나았네. 다음 몹에서 맹독이라도 좀 아이 닌두가 왜 나와? 1, 2, 3, 4, 5. 30. 이거 핸드 꼬이면 독재 총매 이번 턴에 쓸까? 다리 걸기 타이밍이 되게 안 맞네. 또 판도라각인가? 또 판도라각이야? 근데 판도라가 제일 좋잖아요, 여기서는.
쏘쏘. 튕겨내기 두 장이나 있으면 괜찮아. 아유, 관로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물음표랑 상점. 좋네요. 변화 안 될걸요? 따윽. 죽어라. 예비 불격 정밀. 아, 근데 단검 관련 카드가 하나도 안 났네. 펜촉? 걔도? 아, 유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뭐야, 대기 이게 다야? 신성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딜로스 났다. 여기서 총매가? 아니, 거기서 템플 써봤자 코스도 안 돼요. 신성특 구석에 짱 박혀있음. 그래야 내 신성답지. 단도를 되게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. 총매 3장? 후회 안 해요. 아, 좀
아, 그. 안 해요, 안 해. 안 해, 안 해, 안 해. 후회 안 해. 아니. 아무튼 안 하니까 좀 그만 좀 하세요. 걔도도 뜨고. 잼네코, 요거는 위험할 수도. 아이고, 내 속맨. 이 고산포다. 미친 스네퍼 진짜. 비채워줘. 붕어.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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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. 붕어. 여기서 붕대가? 붕대 도박칩? 안 자도 되는데 자겠습니다. 약쟁이 캐리? 약쟁이가 해냈다. 넌 죽을 것이다. 촉촉해진 채로 발견될 것이다. 자택에서 촉촉한 채로 발견되어 엘리트 가도 될것 같거든요. 재밌다. 총매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괜찮긴 한데. 아, 서순. 아, 쟤안 죽잖아.
아이 피 깎인다 까비 일뎀 때문에 저 잡아야겠죠? 북머 힘낸다. 드롭킥 덱 하려면 드롭킥이 두장 있거나 아니면 이도류가 있어야겠죠? 이도류로도 가능합니다. 총매 언제 오냐? 왔다. 이러면 끝나는 거 맞지? 엘리트에서 핸드가 얼마나 잘 잡힐지 약간 걱정 반입니다. 독포션 안 파냐? 이상점 썩었네. 다음 턴에 총매 하나 더 나오면 끝이죠. 안 나왔다. 안 나왔다. 다음 턴에는 나오죠. 독포 시연 삽니다. 독포션 삽니다. 독포션 삽니다. 아유, 이게 맞네. 근데 얘만 아니면 괜찮아요. 다른 거두 마리는 안 어려우니까. 미라손. 잔상. 잔상 괜히 집었나? 보스도 새 아니었던가? 냉촉 아들 촉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. 여기서 30댐 맞는 거야? 아우, 다행이다. 시계 맞을 뻔했네. 아니, 왜? 왜 맞는데? 아, 진짜. 미친 게임. 개 노답 게임. 왜 맞는데? 독이잖아. 쓰레기 게임. 지식이 들었다.
총매 하나 더 가져와. 항아리로 비틀 수 있겠네요. 아이, 캐틀벨을 이제 아 잠깐만. 천천히 가야겠다. 천천히 갑시다. 요거만 잡으면 돼 이제. 근데 못 잡음. 이번 턴에 이거 잡으면 끝이죠. 할 만한 것 같은데. 아닌가? 아닌가 보다. 잘 수 있잖아. 아닌데. 앞에 불이 창창하니까 이거 항아리로도 피치울 수 있고. 항아리가 또 보스가 결국에는 이 페이스로 넘어가면서 독을 풀기 때문에 아래 잔상. 저거를 다 못 털고 결국에는 잔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저거 붕대랑 같이 써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. 흐릿함 들고 있고. 얘는 마무리 써야 될 것 같은데. 쪼꼬미들한테요? 묘수인데. 내 아드 아드특 덱 몇 밑에 있음. 내가 파워카드 다 썼던가?
딱히 강화할 건 없죠. 잔상도 쓰지 말까? 잔상은 써야 될것 같은데? 아이, 보스한테 총매를 쓰고. 표본으로 얘들한테 옮겨간 다음에 얘를 잡으면 다시 2차 변신한 애한테 독이 옮겨가지 않을까요? 아유, 관로 감사합니다. 아니, 그냥 총매 다 땡길걸. 잠깐만, 위험해요. 총매를 다 땡길걸. 일단. 죽는가? 죽나? 32, 48. 잠깐만. 막았다. 됐다. 선. 아, 왜 공허 두 장이 여기서 잡혀? 잠깐만. 막았지? 아, 막았지. 와. 와, 운발 만겜이네, 이거. 어쨌든. 어쨌든, 사람. 시공. 시공, 싫어. 역시 총매야. 촉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.